오늘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3월 삼짓달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서울에는 봄눈도 내렸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강도가 매우 약할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에는 불편함 없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에는 나탄 때 눈이 날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울릉도에는 약한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후나 밤늦게 계속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강릉 영상 1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의 경우 8도, 강릉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밤부터는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